주식 공부 올 완성. 이 한 권으로 끝내는 테마주 투자.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보통 집을 살 때는 네. 다들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식 살 때는 안 그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죠. 주식판 복면가왕이라고. 손절매를 안 하니까 좋은 기업을 고를 거야. 자, 오늘 제가 특별한 분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이 녹화하기 전부터 와 이분과 수다 떠느라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박민수 작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 요 40살에 시작하는 주식 공부 5일 완성 그리고 최근에 출간한 이 한 권으로 끝내는 테마주 투자라는 이 두 권의 책을 쓰신 저자분이십니다. 지금 임팩트가 있잖아요. 40살, 5일 완성. 40살에 시작하셨으면 지금 뭐 약 40살하고 5살 정도 더 되신 건가요? 아니, 몇 달이면 나이... 50입니다, 50. 아, 그래서 네. 그럼 주식 투자하신 지 10년 되신 거예요? 28살에 입사했으니까 네. 그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23년 정도. 그런데 왜 40살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40살 정도 되면 네.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잖아요. 부록이 되면 네. 생각이 많아지죠. 처음에는 한 직장 잡고 네. 10여 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네. 번 건 없고 처자식은 있고 네. 그다음에 마흔이 넘어가면서부터 회사 생활이 조금 두려움이 이제 생기잖아요. 언제 내가 회사를 그만둘까?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7살 정도의 그런 증상을 겪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네. 넌 뭘 잘하냐? 근데 저는 직장 생활 한 10년 하면서 네. 회사의 에이스라는 평가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네, 집에서는, 검증은 안 되지만 예, 집에서는. 네. 네. 근데 이제 딱 보니까 회사만 열심히 다녔어. 근데 이제 앞날이 딱 그 회사라는 것은 이렇게 기찻길을 보면 이렇게 가파른 길을 계속 가는 거잖아요. 왜냐면 일자리,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고위직들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자리가 점점 네. 작아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순탄하다가 이제 네. 어려워지고 가끔은 궤도 이탈도 하고. 기찻길이 끊기기도 하죠. 끊기기도 네. 하고. 그래서 제가 문득 그런 나이가 딱 되면서 불안함도 있고. 그래서 뭐 어머니가 뭘 잘하는데 네. 잘하는 건 없고. 아부는 잘하더라고요, 제가. 술 먹으러 잘 따라다니고. 네. 영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오기 전부터도 당 떨어질까 봐 이렇게 음식 네. 같은 것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센스가 남다르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아부의 달인. 그래서 어쨌든 그 딱 36살에 네. 딱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잘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회사 생활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회사밖에 모르다 보니까 네. 전혀 밖을 쳐다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경마장에 가면 앞만 보고 달리는 거죠. 네. 주변을 보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주변에서 저한테 제가 금융 유관기관 다니다 보니까 물어보는 말이 너는 주식 뭐 사야 돼? 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답변을 다 해주셨어요? 답변 못했죠. 딱 삼성전자를 사라. 저도 드릴게요. 삼성전자 사! 네. 네, 우리나라 1등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가 이 주변에서 나를 네.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니즈가 많다. 그래서 내가 주식에 대해서 좀 배워보자 라는 네. 생각을 37살 때 하게 됐거든요. 거의 투자 시작하시고 10년 정도는 그냥 투자를 계속 꾸준히 하시다가 본격적으로 내가 공부하고 뭔가 깊게 꾸준히, 파봐야겠다. 네, 꾸준히 한다기보다는 꾸준히 잃었죠. 아니, 예, 뭐 괜찮은데 다 그렇죠. 네, 네 별의별 짓 다 해봤죠. 네. 저 예를 들면 뭐 상한가 따라잡기 뭐 이런 게 좋다고 그래서 상한가도 따라잡아보고 어느 날 상한가를 따라잡았더니 상장 폐지가 되기도 하고 또 상장 폐지 정리 그 네, 일주일 동안 네. 7영업일 동안 정리 매매 때 대박이 난다 해서 네네. 그것도 해봤다가 마지막에 못 팔고 나오기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해봤죠. 산전수전 다 겪으셨네요. 네, 뭐 친구가 이 종목 좋다고 해서 네. 그런 것도 해보고 많이 잃어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제 어떤 신세도 네. 한탄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은 제가
어떤 제 노력을 안 한 거죠. 네. 그리고 공부도 안 하고 내 생각도 없고 그런 나이가 한 36, 7, 마흔에 다가오면서부터 네. 어떤 인생에 대한 고민 그리고 애도 크고 내가 앞으로 회사 생활을 얼만큼 더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10년 정도 지나고 보니 네. 한 게 없네. 그래서 마흔이 늦었지만 네.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늦을 때가 빠른 거다. 그래서 마흔 즈음에 네. 우리가 그래도 가장 많은 재산에 대한 고민들 그 즈음에 보통 이제 맞아요. 집을 마련하려고 하고 네. 그래서 그 즈음에 주식 공부를 아직 안 해봤으면 네, 네. 아, 주식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타이밍 50은 조금 늦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뭐 인생은 들고? 60부터라는 말도 있는데요. 뭐. 아 그렇죠. 네. 뭐 어쨌든 투자에 있어서는 네. 지금 마음을 먹었다면 네네. 오늘이 가장 빠른 것 같고 사실 이 40살에 시작하는이라는 이 단어가 저도 굉장히 와닿았던 게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3월 이후에 시장이 막 이제 갑자기 올라갔을 때 저 지금 뭐 38인데 저 42인데 주식 투자 시작해도 될까요? 네.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투자에 시작하는 나이가 늦고 빠르고가 어딨나. 그럼요. 뭐 오늘이라도 네. 당장 네. 투자 시작하면 되지라는 그럼요. 생각을 네. 많이 했었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요 나이쯤 되신 분들 중에서 나는 너무 공부하기 투자하기 늦었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는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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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박민수 작가님 닉네임을 제가 네. 지금 입수한 게 샌드 타이거 샤크 이게 우리나라 말로 모래뱀 상어라는 거예요. 이런 그렇더라고요. 닉네임을 왜 가지고 계신 거죠? 아 예, 제가 저기 이 서점에서 네. 제 책을 찾았더니 네. 그 인터파크 명동 서점 그 점장님이 네, 네. 외국인인 줄 알았다고 샌드 타이거 샤크라는 네. 팀명이 근데 그러네요. 이게 이제 그 제가 애들이 어렸을 때 네. 제가 쌍둥이 아빠거든요. 네. 네, 쌍둥이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혹시 이거예요? 아닙니다. 네, 그 전이었거든요. 아, 저희 애가 이제 그 좀 나이가 이제 커서 그래서 수족관에 데리고 갔는데 네. 갑자기 상어 코너에 네. 샌드 타이거 샤크라고 써 있고 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근데 저는 그때 정말 그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전율이 흐르는 그래서 이게 저거다. 이게 내가 찾던 그 말인데 뭐냐면 저는 손절매를 안 해요. 손절매를 안 한다. 네, 그래서, 저도 근데 약간 네. 그거 일맥상통 있어요. 그래서 종목 하나 보면 안 놔요. 네, 주변에서는 기회비용이 있지 않느냐. 그쵸. 근데 저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이순신 장군이 네. 롤모델인데 그분은 이렇게 질싸움에는 아예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그때 그 선조가 네. 이렇게 전쟁에 나가라 하는데 자기가 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안 나가고 대신 원균이 나가서 대패를 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길 싸움, 그러니까 영리한 좀 영리한 그런 싸움인데 이길 싸움에 들어가서 그 좋은 종목을 골라서 절대 이제 손절매를 안 하는 거죠. 오히려 손실이 나면 추가 매수 기회로 너무 좋다. 그쵸. 그래서 종목 고르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일단 골랐다면 이렇게 끝까지 손절매를 하지 않으니까 네. 샌드 타이거 샤크 상어가 그렇거든요.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거든요. 네. 지 이빨이 부러질 때까지. 그래서 저도 그건 좀 바보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이빨이 부러질 때까지 네. 절대 안 놓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어는 네. 불애가 없어요. 불애가 없다고요? 네. 그러면 뭘로 숨어? 평생 움직여야 돼요. 아. 그래서 공부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군요. 그래서 하드 트레이닝 네. 하는 거죠. 그리고 상어는 이렇게 게을러요. 게으르면 안 되지 않아요? 투자자가? 근데 먹이를 발견하면 네. 굉장히 빨라요. 민첩해지고. 그러니까 쉴 때는 쉬고 빠를 때는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저의 투자법도 그러거든요. 네. 1년에 저는 거래를 한 10여일 정도밖에, 10일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거래라는 말은 사고 팔고를 모두 포함해서 합쳐서 10일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대부분은 이렇게 되게 느슨하게 있는 거잖아요. 시장은 매일 보시죠? 시장은 매일 체크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종목 고르는 거는 네. 직접 매매는 좀 시간이 걸리는 네네. 거잖아요. 몇 번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목 분석을 해서 이 종목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네. 또 아무리 급등 그래프라도 뛰어드는 거거든요. 네. 그런 특징 하나랑 이 해서 이렇게 샌드 타이거 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어가 굉장히 냉정한 동물이거든요. 네. 근데 저도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만은 네. 양보가 없어요.
돈 버는 일인데 뭐 양보하고 누구한테 이러면 양보해? 다른 주주한테 양보해요. 네. 다른 주주한테.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그렇죠. 예, 밥 먹일 거며. 그래서 절대 양보하지 않는 네. 이런 그런 상호의 냉엄함, 냉철함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와. 샌드 타이거 샤크라고 짓고 외국인으로 네. 오해도 많이 받고 검은 머리 외국인이시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증권방송에 나가서 네. 제 이 본명을 안 쓰고 네네. 샌드 타이거 샤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이제 제 몸같이 네네. 착착 달라붙고 이게 쓰다 보니까 그리고 인터넷에서 네이밍 네. 마케팅 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좋다고. 네, 이분은 네이밍 마케팅에 뭔가 네. 독특함이 있다. 왜 그러냐? 세상에 샌드 타이거 샤크는 두 개밖에 없어요. 진짜 그 상어들이랑 네. 저랑.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네이버에 올라가면 없어지지가 네. 않아. 그럼요. 이렇게 덮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을 좀 잘 지었네. 잘 이런, 지으셨네. 예, 자화자찬이었습니다. 어쨌든 샌드 타이거 샤크라는 그 의미가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엄청 의미 깊은 그 뜻을 남겼어요. 한번 불면 네. 놓지 않는다. 근데 사실 손절매를 잘해야 뭐 투자를 잘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도 한번 내가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한 기업은 이게 뭐 의도치 않은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수익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면은 굉장히 또 뿌듯한 것도 있거든요. 뭐 기입비용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또 어쨌든 우리 박민수 작가님의 샌드타이거 샤크의 그 정신으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물면 놓아지지도 않고 놓지 않으려는 그런 투자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손실 볼 때도 있고 수익 볼 때도 있는데 손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아 나한테 주식 투자 안 맞나 봐. 그렇죠. 종목을 놓는 게 네. 아니라 그냥 투자를 놔버리는 그렇죠. 네. 내 포트를 그냥 관리도 안 하고 네. 그냥 방치해버리거나 놔버리는 그런 네.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까 굉장히 그 뭐가 없다 그랬죠? 불행이 없다 그랬나요? 네, 네. 불행이 없는 상어가 열심히 공부하는 그 내용을 오늘 좀 집중 탐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주식 투자 공부를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식 투자 공부 그건 제가 네. 도리어 네. 질문 하나 드리면 네. 우리가 집을 살 때 네. 아니면 집을 살 집을 구할 때 우리 앵커님은 뭘 보시나요? 저요? 네. 돌발 질문. 사실 요즘은 네.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뭐 네. 정말 집 주근접도 생각하고 네. 교통도 생각하고 뭐 투자 생각하는데 요새는 이게 너무 비싸잖아요. 네. 집이 서울에 집 살려면 너무 네. 비싸서 그냥 저는 네. 공기 좋고 제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된다라는 굉장히 되게 컴팩트해졌어요. 그 기준이. 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을 살 때는 네. 다들 생각이 있어요. 그럼요. 네. 하다못해 수돗물이 잘 나와야 된다. 네. 보일러는 잘 나오겠지? 이렇게 보일러도 한번 물어보고 네네. 수돗물도 틀어보고 네. 아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있네 없네? 그것도 하고 지하철에서 몇 분 걸리지? 그쵸. 이런 걸 다 체크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주식 살 때는 안 그래. 옆집 순이가 네. 나 이거 샀는데 괜찮아 이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죠. 뭐 뉴스에서 나왔다? 네. 아니면 주변 친구가 이거 사래. 이거 기밀이야. 그러고 사거든요. 근데 내 생각이 없다 보니까 네. 투자가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요행수예요. 그 경마장에 가서 이렇게 경마하는 거랑 엇비슷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냥 시장에 네. 돌리는 거죠. 뭐. 네. 그래서 주변에 이거 샀는데 나도 이거 해볼까? 그래서 이렇게 뭐죠? 내화부동이라고 그러죠. 네. 옆에 그냥 따라가는. 근데 공부를 해야만 내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는데 내 생각이 있으려면 어떤 근거가 있고 이론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근간에는 결국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잘하는 데 있어서 좋은 학교를 나온 건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나온다고 해서 그것만 너무 믿고 어떤 공부를 게을리하면 네. 주식도 공부는 거의 뭐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네. 분이나 아니면 공부를 안 하신 그런 뭐 분들이나 네. 똑같다 출발점은 네, 네. 그래서 그런 노력하에서 네. 어떤 아웃풋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네. 저는 요행수 투자를 할 거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운삼기칠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운칠기삼이라고 운칠기삼. 하나 네, 운칠기삼 저는 근데 운삼기칠이라고 그래요.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연마해야 한다. 네, 노력이 한 70%는 되고 네. 거기에 운빨이 좀 맞아줘야. 그렇죠. 그래야 주식 투자가 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운칠기삼으로 너무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운구 아니에요, 운구. 그렇죠. 운이 뭐 네. 9.9. 뭐. 네. 그래서
저번에 뭐 셀리버리 사장님이 이렇게 주식 투자 많이 해서 뭐 네. 가게 문을 닫았다 네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셀리버리 그 투자하신 분이 정말 기업 가치를 분석하셔서 하셨을까라는 조금 고민도 있고요. 일단 어떤 기업 가치를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네. 그다음에 공부를 한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좀 믿음도 생기고 그리고 주식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기관 투자가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랑 결국 두뇌 싸움을 하는 건데 맞아요.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요행수만으로 따라가면 네. 우리가 가위바위보에서 10번 다 이길 수 있나요? 그렇죠. 어렵잖아요. 두세 번은 이길 수 있는데 10번 다 이기기 어렵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한 두세 번 이기면 네. 자신감이 붙어 요행수가 네. 그래서 금액을 키워. 그래서 지금까지 번 거를 한순간에 또 잃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손절매 하고 나서 또 올라. 그러면 아 속상해서 다시 사. 그리고 또 잃어. 뭐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좀 이 공부를 좀 해라. 그래서 저는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해요. 고3처럼 공부해라. 고3처럼. 네. 사실 더 해야죠. 네. 이게 이번에 저는 3월 이후에 이제 우리 주린이 분들이 굉장히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사면은 그냥 다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찍으면 사실 다 올랐잖아요. 네네네. 어떤 종목이든 네네. 코스피, 코스닥 정말 그 많은 종목 중에서 안 오른 종목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 올랐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는 분도 뭐야 주식을 사면 그냥 오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서 맞아요. 공부를 더 안 하게 되는 분들이 맞아요. 생기실 것 같아서 만약에 지금 그런 분이 나다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또 더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주식 공부 5일 완성. 이거 5일 안에 정말 완성되는 거예요? 네, 완성되도록 노력해야죠. 이게 5일 완성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겁니까? 아, 일단 그 5일 완성에서 첫 번째는 네. 이 우리가 용어, 주식 용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상의 회사, 네. 샤크전자라는 회사를 이렇게 태동부터 나중에 상장 폐지까지 네. 그러니까 태동해서 커서 이렇게 거래소에 상장하고 더 커졌다가 네. 좀 기업이 악화돼서 나중에 상장 폐지까지 그런 네. 일련의 과정을 스토리텔링 방법 그러니까 이야기식으로 풀어내면서 네. 중간중간 용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또 네 가지 요소를 따라가요. 주가, 시가총액, 그다음에 저 지분율 네. 뭐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면서 어떤 변동 이런 것들을 또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통계적인 접근, 그 다음에 기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가장 핵심이 종목 고르는 방법. 네. 우리 주린이들이 종목 고르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종목을 잘 골라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종목을 어떻게 골라? 그거를 네이버 포털을 통해서 한 시간이면 종목을 고를 수 있는 10단계 종목 분석법. 아.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 책을 읽고 나서 경제신문을 제가 읽어라 네. 이런 부분들을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신문을 읽으려면 이게 좋은지 네. 나쁜지 네.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뉴스에서 종목을 볼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래서 호재 뉴스, 악재 뉴스, 주의해야 될 이슈 이런 부분들을 네. 각각 10개에서 한 12개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것만 읽으면 네. 경제신문을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록으로 우리가 돈 버는 부자 습관. 이렇게 해서 제 어떤 과거의 습관들을 이야기하면서 네. 5일, 사실은 이게 총 섹션은 한 7개 정도 네네. 돼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시간 내셔서 네. 공부를 해보시면 빠른 시간 안에 제가 그러네요. 기술적 분석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기술적 분석, 차트 보는 거? 차트 보는 거? 법. 왜냐하면 차트를 오래 보면 네. 우리가 공황장애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 차트 안 보세요, 그러면? 저는 차트를 안 봅니다. 아예 안 보세요? 예. 네. 아니, 아주 기초적인 차트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차트는 이제 뭐 이렇게 봉차트에 대한 네네. 내용, 그다음에 이동평균선 네. 정도, 그다음에 지지선이라고. 그 정도면은 네.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우리 엔지니어분들 사실 그런 것도 볼 줄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런 네. 용어 정도만 알고 있고 이걸 예를 들면 활용해서 네. 어떻게 할까? 우리가 사주라는 게 사주를 보고 나면 우리가 느낌이 그렇잖아요. 네. 맞을지 안 맞을지 그냥 재미삼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사실 저는 재미삼아 봐라. 그러니까 맞으면 아유 맞았네 그쵸. 뭐 이런. 그러니까 과거의 기록이 그쵸. 앞으로 맞을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맞았던 차트가 지금 맞을 거냐. 근데 기술적 분석에는 가장 큰 결함이 있어요. 어떤 거죠? 기업을 안 봐요.
그 기업이 망할 기업인지 좋은 기업인지를 안 보고 차트만 보거든요. 근데 차트라는 것은 그 기업을 같이 안 보면 네. 전제를 한 50% 해놓으면 그 차트는 맞을지언정 네. 기업은 상장 폐지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를 드리죠. 여기 종목 고르는 비법에 있어서 첫 번째를 3년간의 단기 순이익을 보자. 이것도 어쨌든 과거치잖아요. 네. 앞으로 3년이 더 좋아져야 네. 내가 투자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왜 3년간의 단기 순이익을 보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리면 네. 친구한테 네. 돈을 빌려주실 때 뭘 보시나요? 신용을 봐야죠. 이 친구가 나한테 돈을 꾸준히 잘 갚을 수 있게 그렇죠. 월급을 얼마나 버는지 그렇죠. 봐야죠. 이걸 주식 투자에 적용을 네. 하면 얘가 기존에 나한테 돈을 갚을 만큼 네. 뭔가 수익이 나내야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 잘릴 수도 있는 거죠. 아, 앞으로 잘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아, 이제 제가 다섯 번째 단계에서 네. 뉴스하고 공시를 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단기 순이익을 보는데 네. 일단 과거 3년에서 한 5년 정도 적자가 나는 기업들은 앞으로 적자 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 애들은 잘라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의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고 네. 저평가 요소는 최대한 발라내자. 우리가 삼겹살을 먹을 때 기름기를 쪽 빼고 맛있는 살코기만 먹자라는 전법이에요. 비유를 참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단기 순손실이 망하는 많은 기업들은 일단 앞으로도 그럴 거야. 걸러내자. 네. 내가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는데 저는 이걸 주식판 복면가왕이라고 네네. 그러거든요. 우리 복면가왕이 계속 떨어뜨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선택을 위해서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3년에서 한 5년 정도 부실했는데 네가 좋아질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원래 좋은 애들만 살 거야. 왜냐면 나는 손절매를 안 하니까 네. 좋은 기업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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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기업을 고를 거야. 네. 라는 측면에서 단기 순손실 기업을 일단 탈락시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미래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PER이라는 게 있어요. PER은 뭐냐면 일단 그전에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을 네.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매매가예요. 매매가. 전체 총. 총 매매가. 가격.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50평 아파트면 네. 15억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매매가 15억을 네. 우리가 보통 시가총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삼성전자 6만 원. 그러니까 평당 얼마만 우리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주식 수가 얼마인지를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6만 원짜리는 비싸고 6천 원짜리는 싸다고 하는데 주식 수가 다르면 그쵸. 6만 원짜리가 쌀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시가총액. 주식 수 곱하기 주가. 아파트로 치면 매매가. 네. 그래서 시가총액과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PER이라는 걸 구해요. 네. 즉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면 PER이 돼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예를 들면 천억의 시가총액이고 당기순이익이 100억이면 네. 천억만큼 시가총액을 투자했을 때 100억, 100억의 당기순이익을 10년만 거두면 시가총액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네. 그래서 PER은 이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10년이 걸릴 거냐 5년이 걸릴 거냐 5년이 걸릴 게 더 이렇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1000억인데 얘는 당기순이익이 100억 얘는 당기순이익 200억 그러면 200억짜리는 5년이면 1000억을 200억으로 나누니까 네. 그 애가 훨씬 빨리 자금이 회수되니까 매력적인 저평가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거의 어떤 당기순이익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네가 잘 살았으면 물론 과거에 적자가 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도 적자가 날 네. 거니까. 앞으로 많이 벌 애들. 그러니까 올해는 얘가 100억을 버는데 내년에는 300억을 번대. 네. 이런 애들을 찾는 거예요. 미래의 실적이 개선되는 애들. 그걸 어떻게 찾느냐. 3년에서 5년치의 뉴스를 검색을 해요. 그동안에 그 기업들이 어떠한 팔로우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부자 되는 습관에서 얘기를 네. 하는데 출퇴근 시간에 네. 뉴스를 검색해라. 그러니까 뉴스 많이들 보시잖아요. 근데 다들 이제 신변잡기적인 그렇죠. 이슈를 많이 보시죠. 그렇죠. 근데 저는 호재 뉴스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되는 기업들. 근데 실적 개선에 대해서 뉴스에서 상세하게 네. 알려줘요. 2010년에는 올해는 네. 2020년에는 이만큼 벌고 2021년에는 이만큼 벌고 그다음에 이렇게 벌 거야 네. 라는 예측치를 주거든요. 그러면 올해 100억 벌었는데 내년에는 200억 뭐 그다음에는 400억 벌 거야. 그러면 나는
400억 벌 거를 기준으로 현재 시가총액으로 나누면 PER이 확 낮아지겠죠. 그러면 얘는 낮아진 PER이지만 앞으로 주가는 계속 오를 거니까 네. PER이 계속 올라가고 올라갈 때 나는 적정한 PER일 때 팔겠다. 그러니까 투자 전략이 매수와 매도가 미래의 실적 기준으로 미래의 PER 기준으로 저평가된 애를 사서 고평가일 때 팔겠다. 가령 예를 들면 미래의 실적 기준 PER이 5배인데 네. 나는 10배까지 기다려볼게. 라면 주가는 2배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실적도 보고 네. 미래의 실적도 보고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투자의 키는 얼마나 호재가 있는 기업들을 찾을 거냐. 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좋다라고 10단계를 거쳐서 좋은 기업이면 네. 복면가왕이잖아요. 네. 기존에 내가 투자한 종목과 비교해서 얘가 더 수익이 더 많이 날 것 같다. 그러면 얘는 차익 실현을 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바꾸는 그게 제가 1년에 한 10번 정도 거래하는 네.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